안녕하세요, 레이나맘입니다. 아이허브 전품목 20% 세일에서 그때 구입했던 거예요. 참 그때 산 요 선크림이요. 아, 지금 오토바이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번 기간이 재즈 페스티벌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 또 바이크 랠리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바이크들이 다 이쪽으로 몰리는 바람에 오토바이들이 장난 아니에요. 이 선크림 괜찮은 것 같아요. 써보니까 밑에 크림을 많이 바르고 이걸 바르면 당연히 찐득한데 적당량 발라서 올리니까 선크림 같지 않고 일반 크림 같아요. 그냥 일반 로션처럼 괜찮더라고요. 데일리로 집에서 바르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막 너무 찐덕하다 그랬는데 괜찮습니다. 잘 바르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세일해서 이 비타민을 저번에 그 50세 이상 먹는 갱년기 비타민을 다 먹었어요. 이번에 이제 20% 세일하니까 세일 그동안에 안 했던 거를 담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젤리예요, 젤리. 제가 워낙 젤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 비타민도 매일 챙겨 먹는 게 되게 귀찮잖아요, 일이에요. 그래서 젤리는 그냥 가볍게, 그냥 이 젤리는 오며 가며 집어먹기 좋아서 이번에는 젤리로 이렇게 두 병 가져왔습니다. 요거 세타필 폼 클렌징 갖고 왔어요. 요것도 종류가 뭐 젠틀 스킨, 뭐 여드름 스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게 홍조 피부에 괜찮다. 그리고 또 리뷰도 괜찮아서 요거 세타필 페이스워시 요거 담았고요. 루테인 저렴한 거. 그리고 남편이 요즘에 눈이 너무 피곤하다고 그래서 루테인 하나 담았고, 그다음에 요거는 간장이에요. 요즘 간장이 첨가물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간장을 어쩔 수 없이 한국 음식이니까 많이 먹게 되잖아요. 간장이 첨가물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사야 될지 이렇게 저도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여러 유튜버들이 요 간장을 추천하더라고요. 요거랑 365 간장 두 개가 비건들도 추천하고 건강한 식재료들 추천해 주시는 유튜버들이 요 간장을 추천해 주는데 요게 마침 아이허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20% 세일해서 시중보다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요거 간장 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장바구니 넣어놨다가 20% 세일 전품목 하고 그럴 때, 아니면 요 제품이 그 세일 기간에 속했을 때 그럴 때 구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 간장, 요거 굉장히 유명한 간장인가 봐요. 그리고 요거는 탄수화물 커팅제. 제가 요즘에 잘 먹는 음식 중에 스파게티, 네, 파스타를 잘 해 먹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탄수화물을 아무래도 좀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과일도 많이 먹고 면 요리도 좀 해 먹다 보니까 그럴 때, 면 요리 먹을 때 요거를 두 알씩 먹으면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요거 떨어지면 또 불안해서 가끔씩 요거 삽니다. 요거 두 알씩 빵 먹고 싶을 때나 뭐 파스타 면 요리 국수 요리 먹고 싶을 때 요거 드시면 아무래도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걸 먹게 되면 한 가지 또 단점이 빵도 하나 먹을 거를 괜히 두 개 먹게 되고 그러면 효과가 전혀 없죠.
그래서 입맛을 또 충족해 주면서 요걸 좀 도움 받았으면 해서 요거 또 담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비타민 E 크림. 굉장히 작은 사이즈예요. 귀엽죠? 뭐 여행 갈 때도 좋겠지만 저는 그냥 바르려고 샀어요. 네. 용량 작은 거를 저는 화장품을 좋아해요. 용량 큰 걸 사면은 1년 넘게 써도 없어지지가 않아서 저는 쓴다고 푹푹 쓰는데도 줄지가 않아. 그래서 요거 비타민 E 크림 작은 게 있어서 요거 한번 담아봤고요. 요게 아마 특가였나? 그래서 일부 얼마에 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용량 큰 것도 비싸지 않으니까 마찬가지긴 한데 제가 화장품 중에서 그래도 여러 통, 저는 화장품을 할 때 계속 한 제품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쓰다가 또 떨어지면 최근에 나온 제품으로 다시 또 검색을 해서 다른 제품을 또 써보고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해요. 하지만 가장 많이 구입한 제품은 이거예요. 단연 제이스크림. 네. 제 구독자분들은 이제는 많이 아실 거예요. 왜 제이슨 제이슨 이렇게 레이나 맘이 노래를 부르나 하실 거예요. 네, 요거를 저는 가장 제일 많이 오랫동안 여러 통을 쓴 것 같아요. 이건 용량이 지금 너무 커서 이렇게 지금 딱 한 번 쓸 양이 이렇게 살짝 남았죠? 이게 한 번 정도 쓸 양이 남고 다 썼어요. 이것도 저는 오래 걸려요. 쓰려면 110g 인가? 그래서 손에도 바르고 뭐 목에도 바르고 좋은데 이번에는 제가 너무 이 제품만 써서 다른 회사의 비타민 E 크림은 어떤지 한번 써보려고 이 작은 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왜 이걸 좋아하냐면요, 특히 겨울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게 보습감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근데 여름에 쓰려면 너무 찐득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여름에도 더 이거를 선호합니다. 왜냐면 다른 영양크림을 보면요, 이게 다른 영양크림인데 화장 전에 이제 이렇게 바르게 되면 이렇게 겉에가 미끌미끌하게 남아요. 그러면 이 위에다가 선크림 바르고 이 위에다가 파운데이션 쿠션 바르면 밀려요. 밀려. 그래서 유명한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화장해 주실 때 이거를 이렇게 티슈로 깨끗하게 다 닦아내고 안전하게 닦아내고 뽀송뽀송해진 상태에서 메이크업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메이크업이 착착착 붙어요. 그런데 그러면 처음부터 요거를 조금만 바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거 일반 수분크림은 이렇게 조금 발라서는 건조감을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요만큼 발라서는 속 당김이 말도 못해. 그래서 저도 여름에 화장할 때 일반 크림을 조금 바르고 화장하면요, 여름에도 땀은 나는데 속은 당겨요. 그러면 또 주름이 자글자글 생기고. 그런데 요 비타민 E 크림 요것도 6000 IU가 있고 25000 IU가 있어요. 25000 IU가 훨씬 띡해요. 이렇게 상당히 농축되어 있는 약간 밤처럼. 요거를 겨울에는 충분히 발라주시고 또 저녁에 잘 때는 충분히 발라주시고 여름 같은 때 만약에 화장을 한다 그러면 요거를 소량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크림을 소량 발랐을 때에는 건조감을 해결할 수 없는데 요거는 소량 발라도 피부가 편안해요. 눈가가 속당김이 해결되고 편안해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소량 바르면 피부가 이렇게 쫀쫀해져요. 쫀쫀해져. 이 위에 화장을 하면 화장이 밀리지 않고 잘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화장은 겉에 유분기가 많이 남아 있으면 화장이 밀려요. 근데 일반 수분크림은 많이 발라야 어느 정도 건조감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겉에 미끌미끌한 게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화장을 하면 화장이 밀릴 수밖에 없다. 근데 요렇게 찐덕한 꾸덕한 크림을 오히려 조금 발랐을 때 피부가 쫀쫀한, 이렇게 아주 밀착력 있는 쫀쫀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파운데이션이 착착 붙어서 화장이 오히려 잘 먹는다. 그래서 겨울에는 물론이고 특히 봄에 얼굴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들뜨고 하잖아요. 입 주변 좀 허옇게 올라오고 그럴 때도 이걸로 안정화 시켜주면 좋고요. 손등도 좋고 목에도 좋고 또 얼굴 화장 전에도 여러 개 바르지 마시고요. 스킨 정도 하나 바르고 그냥 요거 소량을 발라서 얼굴에 골고루 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굴이 미끌미끌하지 않고 이거 쫀쫀해요. 그럴 때 화장을 하면 잘 먹는다. 그래서 여름에 화장 전에는 그 크림 양을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화장이 대부분 밀리고 번지고 안 이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지 한번 사봤어요. 제가 제이슨 크림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는 좋았는데 비타민 E 크림이 워낙 좋은 건지 제이슨 자체 브랜드가 좋은 건지 그거는 제가 잘 몰라서 요거 한번 사봤죠. 그리고 또 이렇게 소량 들어있는 제품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좀 소량으로 좀 줄여주시고 가격을 낮추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면 위생상도 그렇고 손으로 이렇게 퍼 쓰는 거니까 또 너무 오래 쓰게 되면 변질 우려도 있고 해서. 근데 또 이렇게 큰 용량, 짐승 용량의 크림을 구입해서 막 손에도 여기저기 한꺼번에 구입해서 큰 용량을 좋아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을 화장품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름에 나는 꼭 화장을 하는데 여름에 화장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또 아니면 지속력이 좀 오래가는 화장을 하고 싶다, 화장이 금방 지워진다 그러신 분들은 한번 제가 제안하는 방법으로 해보시면 훨씬 더 피부가 쫀쫀하게 화장이 들뜨지 않는 그런 화장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좋다는 크림 같은 거, 아이고 오토바이, 좋다는 크림, 영양크림, 수분크림 사실 저한테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업체에서 이제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보내주시는데 제가 사용해보고, 오늘은 화장을 하고 좀 오래 있어야, 밖에서 좀 오래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오늘은 좀 화장이 잘 먹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특별한 촬영을 한다, 그런 날은 요걸 씁니다. 어쩔 수 없이 손이 계속 가요. 베이스 크림. 아이고. 아니 뭐 이렇게 뜯는 거를 잘 못해. 아우, 안 까지네. 눌러서 까야 돼. 아, 손 아파. 네, 안 까지. 두 개 다 성인용 멀티비타민이에요. 안 까지네. 맛보고 싶은데 쫀득쫀득. 두 개씩.
저는 이렇게 좀 쫀쫀한 젤리 좋아해요. 제가 이제 외출 준비를 하려고 거울 앞에 샀는데요. 여기 요런 여밈이 조금 과하게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똑딱이 단추를 다는 것보다 휘었다 붙였다 하는 그 힘 때문에 여기가 이런 니트 같은 재질은 또 상처가 나잖아요. 이럴 때 요거 귀걸이 한 짝 남은 거 요걸로 안에 이너웨어를 입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꽂으시면 돼요. 꽂으시면 되는데 그럼 약간 브로치 역할도 해주면서 예쁩니다. 단추처럼. 그런데 이제 안에가 이렇게 또 찔리는 그런 재질은 있을 때는 이렇게 그냥 바깥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바깥에다가 찔러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뾰족한 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죠?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고, 귀걸이가 이런 모양 말고, 또 이렇게 늘어지는 모양 있잖아요. 늘어지면 늘어지는 모양대로 또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한짝 남은 귀걸이 이렇게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찌르는 형태 말고 그대로 끼는 거 있잖아요. 그대로 끼는 것도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그대로, 그거 더 간편하겠죠. 그래서 흔들리는 모양은 흔들리는 모양대로 예쁘고, 요렇게, 요런 모양은 또 요런 모양대로 예쁘고요. 요런 여밈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